새해, 이제 벌써 석재 주가 되었고요. 21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2018년도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일할지 알지가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만일 누가 이 길을 앞서 걸은 자가 우리를 인도한다면 얼마나 순적한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 천하의 모세도 지금 힘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근 200만 명 되는 크란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직 이 길들이 모든 백성에게는 또 자기에게는 낯선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 익숙한 자가 있으니 곧 그의 장인이에요. 이드로 또는 호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인이 그 지형에 익숙해 있어서 그의 도움을 강청하는 장면을 민수기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길에 익숙하니까 우리의 눈이 돼서 우리 갖다 좀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강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형에 익숙한 그 장인 이드로 호밥, 그가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딸, 자기의 손주들, 곧 모세의 아내, 모세의 알드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쭉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어려운 길을 인도해 내셨는지, 애굽으로부터 모든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듣고 너무 이 장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 예배하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장인과 사이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잘 보는 이 이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사이 모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일에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 14절부터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보고 들어보니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옳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자들의 그 어떤 삶 또는 결정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거 아닐세, 이거 옳은 길이 아닐세 하면서 생각이 퍼뜩 들거나 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쏟아내면 안 돼요. 그 옳지 않다 그러면 다른 대안, 바른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함께 따뜻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비판이라고 그래요. 좀 더 나가면 헐뜯는 거라고 그래요. 그냥 너 이거 틀렸어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은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비판이에요.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지요. 무엇인가 대안을 하는 것이에요.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모세에게 나타난 이드로, 우리 인생의 인도자 예수님,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그 얘기를 들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시고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바른 길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역할을 이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이드로는 어떠한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본문 21절 22절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무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라고 했지 어디서 초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 같은 자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있다. 너와 함께 일들을 감당할 자가 있다. 그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진실한 자다. 불의한 것을 짝하지 않는 그 이익을 탐내지 않는 그런 자다 하면서 그들을 적절하게 세워서 함께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 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 공동체가 함께 전진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찾아내는 것이에요. 딴 데서 초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능력 있는 자가 그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 예,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 있는 자는 나는 아니지요. 많은 자들이요, 이 말씀에서는 그냥 백스톱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냥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적절히 능력 있는 자를 여기저기서 찾아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주세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요, 잘 따라갈 테니까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그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자들이 그래요. 이 본문에서 능력 있는 자를 찾는데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큰 문제, 이게 큰 문제.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가 소유한 줄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진 줄 모르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무관심하거나 애써 덮어두거나 다른 자에게 뺏기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길랏 라못이라는 그 지역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이었어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본래 이 길랏 라못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그 관할에 두고 있었던 그 지역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길랏 라못이 원래 우리 것인데 아람 왕의 그 지금 통치 아래 있으니 이게 된 일이냐.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야. 3년 동안 평안이야? 평안이 아니야. 우리 것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평강의 시간이 아니라 패배의 시간이며 굴종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그린 시간이며 적들을 이롭게 하는 시간이야. 우리의 것을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은데 이것에 무심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래서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잘 일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두 달란트 역시 잘해서 남겨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묻어둔 거예요. 이거 하다가 괜히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이것까지 없애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또 주인께서 싫어하는 거 아니야? 묻어두자! 나중에 오시면 본전만 내놓자. 그 주인이요, 책망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게 준 것, 네게 준 그 달란트, 네게 준 소명, 네게 준 능력, 어떻게 묻어두고 지금까지 지냈냐?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묻어두고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이에요.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아우성 치는 장면 아시지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풍랑이 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이구 이거 어려워졌구나,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잠잠하게 하겠다, 잘 깨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는 뭐 한 거야? 너희는 우리 주님은 능력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세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그 주의 능력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을 줬어. 이 바람, 이 파도, 이 모든 풍랑을 잠재울 만한 능력을 줬어. 그건 어디 가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펼치지 않고 어쩌자고 날 갖다 또 불러 일으키느냐? 너에게 준 능력 어떻게 했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책망하세요. 싫어하세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하며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도 오고 예수님도 만났을 그 장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뭐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야,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어쩌자고 이렇게 울고만 있느냐, 어쩌자고 할 수 있는 또 없는 그런 것이 자기의 문제인 거지고 그렇게 나에게 갖고 오느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줬고 달란트를 줬고 소명을 줬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해 줬습니다. 사명만 준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능력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덮어뒀어요. 무시해요. 잊었어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빼앗겼어요. 그 모든 주어진 달란트와 능력과 소명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내가 너에게 언제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언제 줬는데? 30년이 지났다. 이 사명 준 것은 10년이 지났다. 네가 날 영접했을 때가 40년 전 아니냐? 그때 이미 내가 능력도 줬다, 은사도 줬다. 은사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왔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이 능력, 소유한 이 능력, 묻어뒀거나 잊어버렸거나 무관심하거나 빼앗긴 능력을 다시 나의 것으로 찾아와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다시 찾고 발견하는 데 어떤 길이 있습니까? 기도. 이 기도를 전쟁처럼 해야 돼, 전쟁처럼. 이 전쟁 같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능력과 은사와 그 모든 소명, 이것을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기도가, 이 많은 기도가 전쟁이에요, 전쟁.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 내 인생 속에서 너무 서글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전쟁 같은 기도를 한나가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그릇된 850명의 그대 선지자들과 더불어 대결하는 기도.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병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전쟁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그것은 전쟁의 전쟁.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전쟁 치르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다시 깨닫는 것, 그 능력으로 사는 그 일에 그는 전쟁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몇 절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강전 단어를 잘 귀담아 들었다가 이것이 어떤 이제 의미로 펼쳐질지를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베푸실이 아닙니다,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긴주장로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알아야 되겠나이다.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주의깊게 들으셨습니까? 세 가지 다른 이름. 그게 뭐요? 또 이제 이러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가지. 이 지극히 큰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 힘이라고 그래요. 위력, 위력이라고 해요. 역사심을, 힘과 위력과 역사심이 능력이래요. 능력은 힘이며 위력이며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힘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고요, 위력은 나타나는 능력이고요, 역사심은 열매 맺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위력적으로 나타나요. 아, 능력이 위력적으로 나타나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력적이에요. 그리고 나타난 이 능력은 역사해요. 열매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큰 능력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힘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며, 위력, 위세가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그냥 나타나서 그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매듭질 것은 매듭지는 그런 역사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의 출발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힘이에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출발이 그거예요, 출발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위세등등하게 위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운 자다. 진실한 자, 진실해. 여러분들, 이 진실이요, 진리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진실, 진리가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만 해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어요. 아, 정직한 게 무슨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으려면 좀 막 손대면 산도 좀 쓰러지고 막 지나가면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진실의 진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실할 때, 진리에 서 있을 때 가장 능력 있어요. 거짓말할 때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해요, 망해. 가장 능력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거짓말 슬슬 하세요. 가장 패배하는 삶을 살아요. 능력 있는 삶을 모두가 다 머리 숙이고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은 정직이에요.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역사하는 것, 열매 맺는 것, 성령의 성령, 이 능력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선한 열매가 있는 그 아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있다 할 때는 세 가지 차원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요, 예수님의 진리심, 그 진실하심을 드러낼 때 세상이 다 거짓되고 어두운 세상이 무릎을 꿇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 그 열매로 이 능력, 아름다운 능력, 놀라운 능력, 당당한 능력이 완성되는 것이 이 성삼위 일체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와야 돼요. 능력의 이름인 힘을 되찾고요, 능력의 또 다른 이름이 위세등등하고 위풍당당하고 위력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위력적이어야 돼요. 어떻대요? 진실함으로, 정직함은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 열매 맺는 능력, 완전히 마귀가 떠나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우린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제게 주어진 즉시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초라하게 치이고 다 패배하고 끌려다니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아유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가슴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신 즉시 큰 능력을, 그 힘을, 그 위력을, 그 역사심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공동체는 담임 목사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건강해요. 그거는 그건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담임 목사 혼자 다 해요.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 병든 것이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 건강교는요, 같이 자기의 역할 속에서 어떤 이름을 가졌든지 그 역할을 가지고 자기에게 능력이 주어졌으니 그 능력을 엮고 엮고 다 함께 모으고 모아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틀어져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나갈 때 그 줄은 끊어지지 않으며 그 능력은 위풍당당하여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능력을 회복했으면 됐지, 주었다는 능력을 다시 찾으면 됐지, 그 능력으로 연합해서 나가면 다 됐지. 아니 이드로가 그렇게 말했고 또 모세가 그것을 이제 다 받들어서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하는 공동체, 각자 각자 능력을 다 함께 묶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면 되는 거지, 또 무슨 일이 있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보면 끝부분에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23절. 내가 만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내가 만약 이 일을 다 내가 말한 그 전략대로 하면 끝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최종 결제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의 힘을 봐서 가자. 그게 다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잃었던 능력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 능력을 함께 모았어요.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마지막 결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힘을 모았습니다. 또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마음을 모았습니다. 뜨겁습니다. 충만합니다.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이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이 선교팀들이 2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금식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졌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겸비하게 그 모든 것을 내놨겠습니까? 우리 함께 가자. 가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으쌰 딱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최종적인 그런 파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우리 능력을 모았으니까 능력을 회복했으니까 됐다 하고 나오면요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 평강이 온다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그 힘은 그 능력은 우리의 결단과 회복으로 함께 엮고 힘을 모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 최종적인 결제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우리가 회복된 능력, 우리가 힘을 앞에서 가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나면요 우리를 한 줄 알아요. 거봐, 능력을 갖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요. 우리가 힘을 앞에서요. 우리가 힘을 앞에서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 뭐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며 허락이라면 우리가 뭐 중간에 할 게 뭐 있겠어요? 전도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의 주권이 마지막이라며요. 예, 하나님의 그 주권은 우리의 그 순종과 걸음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 천천만만의 말씀, 무임승차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며요? 예,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것은 뭡니까? 능력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여 우리가 사용했던 방향으로 가든지 꺾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후반에 드디어 보스턴에서 2년 동안에 공부를 마치고 30대 후반 되니까 얼마나 그냥 정정정하겠어요. 됐다. 허리를 딱 묶고 이제부터 나는 담임 목사의 길로 간다 하면서 제가 40일을 기도한 거예요. A교라는 이 담임 목사 갈 그 교회가 등장한 한국 A교야 기다려라 때가 갑니다. 기도하고 근데 가는데 연락이 와야 가죠. 연락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 10일, 20일, 30일, 40일 작정했으니까요. 극적으로 이제 39일째 와야 되는 거예요. 전화는 절대 안 왔어요. 와야 되는데 40일 지나고 오나 이게 딱 맞아야지. 간증할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40일 기도해 보세요. 40일 채우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하나요. 응답이 하나. 이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응답이 하나요. A라는 응답이 하나요.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40일 채웠어요. 응답이 하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허락했어요. 퀸즈 장로교회 부목사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옮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무의미했을까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 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애 이 후반부를 바칠 그러한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대요. 저희 교회가 이 당회가 넷째 주에 정기당회를 하는데 제가 셋째 주에 하자고 그랬어요. 오늘 셋째 주예요. 셋째 주에 우리 당회를 앞당깁니다. 이은 즉슨 나는 어디 갑니다. 잘 계세요. 나는 어디 갑니다. 다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다 세팅했어요. 어디 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는 없습니다. 킹장 바이블 칼리지는 제 대신 이 청장님 지도인 이명호 전사님이 지도하십니다. 모든 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허락이 안 되냐 하나님. 계속 있어야 되죠. 계속 있어야 돼. 계속 한 걸음도 못 움직여요. 저의 계획과 기도는요 뭐 몇백마일 이상으로 떠나는 그 길이었는데 한 발자국도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능력 받은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주옵소서. 주신 것을 받게 하여 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능력을 회복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다 원상복귀. 예, 그냥 앉아있어. 다 5년 더 기다려. 예, 기다려. 내 경제를 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와 방향을 사용하시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과 결제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둘러둘러 찾지 말고, 예, 아이고, 요번에 임직 받으신 그런 분들이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아이고, 요번에 임명 받으신 무슨 위원장님이 능력 많으신가 봐요. 예, 잘하세요. 우린 가만히 있을게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44년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거니와, 우리가 다시 능력을 모으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공부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상상 못한 놀라운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힘과 위력과 역사심의 능력이란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란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나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자들, 내가 너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주권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어진 이 시대의 소명을 퀸즈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감당하며 이 시대의 유익이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담당하며 많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는 풍랑아 물러가라, 원수야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는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